자, 중3 동아리 7과 시작할게. 자, 제일 먼저 문법 먼저 할 거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첫 문법이야.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밑에다가 필기할게. 일단은 좋아.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부터 이제 예문을 통해서 특징까지 설명할게. 간단한 예문부터 하자면, I have a car and its roof is red. 라는 예문을 가지고 이제 얘기해 볼 건데, 자, 관계대명사가 기본적으로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데, it가 소유격이다 보니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를 쓰게 되고, 자, 그래서 후주를 써봤더니 어때? 요 뒤에 이제 완문이 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주요 문법은 후주 뒤에 완문이 온다는 거. 하지만 후즈 루프를 사실은 한 단어로 볼수 있잖아. 그 차의 천장이니까. 이걸 한 단어로 보자면 후즈 루프 뒤에는 또 불안 문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옆에다가 쓰면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이니까 명사가 오고 뒤에 후즈가 오고, 참고로 사람 삼을 둘다 돼. 원래 이제 요런 구조가 기본 구조지만, 후주 뒤에는, 그러니까 요거 선행사야, 선행사. 요거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 후주 뒤에 명사가 오고 불안문이 온다 라고도 필기할 수 있다는 거. 후주 roof is red. 이런 식으로. 자,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라 요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지. I know a car. I have, 미안해. I have a car. 그 다음에, and it's a roof 대신에 the roof of it 할수 있겠지? is red.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and라는 접속사, it이라는 대명사. 근데 it은 이번에는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이야. 그러면 이 and라는 접속사와 it이라는 대명사 대신에는 소유격이 아니기 때문에 which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리고 the roof of it이 남기 때문에 여기다 써주면 돼. 그러면 the roof of which is red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냐? 똑같이 보면 돼. The roof. The 명사. 그 다음에 후즈 대신에 of which. 쓰고 불안문. 요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꿔가지고 of which. The 명사로도 바꿀 수 있다. of which. The 명사.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억해야 할건 뭐냐면, 후즈 뒤에는 그냥 명사가 오지만 of which 뒤에는 더 명사가 온다는 게 포인트야. 그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보면 this small fish 선행사 오고, whose favorite food is clams 형용사절이 오는데, 후즈 뒤에는 favorite food is clams라는 완문처럼 보이는 게 온다는 거. 혹은 the man 명사가 오고 whose painting is in the museum 형용사절이 오고 whose painting을 한 단어로 봐서 불안문이 온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다음 I met a girl. 똑같이 선행사 오고 whose name is the same as mine
완문이 와서 꾸며주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name is the same as mine. 완문.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후즈 플러스 완문 이렇게 외워도 중3 수준의 문법은 거의 다풀수 있을 거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지. 부사절 접속사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절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고, 부사절 접속사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든지 그 부사절은 그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 언제든지 문제 나올 수 있어. 주요 문법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Humpback whales는 선다, 그들의 꼬리로 할 때, they가 얘네들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 while도 생략 가능, 그 다음에 동사는 시제 같으면 ing. 그래서 그냥 sleeping,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 이건 안 되지. The tusk fish blows on the sand 뒤에 until it a clam appears 할 때,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분사구문으로 안 바꾸겠지? 바꾸더라도, 뭐, 주어가 생략 안된 분사구문. 드문 케이스.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얘는 주어 같으니까 생략 가능, 생략 가능, 시제 같으니까 watching.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분사구문이 주요 문법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 돼. 문법은 여기까지. 이거 필기를 못 봤네. 이게 아까 전에 했던 거야. 분사구문, 부사절에서 주어,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시제 같으니까 ing. 그래서 7과 문법은 일단 여기까지. 자, 이제 본문 들어갈게. 여기부터 우리는 거의 almost 거의란 단어지. 자, 이거 mostly가 주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잘 기억해야 돼. 거의 산 꼭대기에 다 왔다. 나는 궁금하다. 얼마나 이 산이 높은지. 자, 봐봐. 해석으로 보면 얼마나 이 산이 높은지. 요게 훨씬 더 그럴듯하지. 자, 이렇게 쓰면 틀려. 그래서 내가 이 7과에서 중요한 걸딱두개 얘기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뭐냐? How가 원래 어떻게라고 쓰이지만, 얼마나라고 쓰일 때에는 how 다음에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를 붙였어야 한다는 거. 뭐 출제될 게딱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요 붙여 쓰는 거 세트로 굉장히 중요해. 출제 가능성 100%. 꼭 기억하고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의 순서, 의주동 이건 당연히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것은 대략 2000m 높이이다. 그래서 대략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산은 대략 2000m 높이이다. 정말로 높은 산이구나. 그렇지. 응?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그다음에 이 아기 펭귄을 봐라. TV에 있는 아기 펭귄들이 매우 귀엽다. 맞아. 하지만 그들은 매우 추워 보인다. 여기 밖에 있는 아이고 미안. 여기 밖에 있는 걸 보니 매우 추워 보인다. 그래서 뭐뭐를 보아라 할 때는 전치사 at이 필요하고 그다음 at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와야겠지? 근데 뭐뭐처럼 보인다 할 때는 형용사, 보호자리 형용사를 써서
어떠어떠한 상태로 보인다?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중1 때부터 하는 거지, 그지? 다시 기억하면 되고. 남극이 가장 추운 장소야. 최상급 앞에 더. 지구상에서. 나는 궁금하다. 얼마나 추운지. 다시 또 나오지, 그지? It is there. 거기가 얼마나 추운지 궁금하다. 평균 온도가 대략 영하 56도. 7월에. 그리고 영하 26도. 12월에. 남극이니까 반대로 되겠지. 근데 12월이 제일 따뜻한 날씨인 거야. 다음. 그렇다면 7월이 더 춥네. 12월보다. 흥미롭군. ing냐 ed냐. 흥미롭게 하는 이야기이군. 이기 때문에 ing를 쓴다는 거. 비교급. 맞아. 비록 춥지만 눈은 많이 오지 않아. 거기는 매우 춥지만 눈은 많이 오지 않아. 그것도 흥미로운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비인칭주라고 보면 될것 같아. 비인칭주.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주. 그지? 그다음. 날씨가 너무 좋아, 야외에. 자,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래서, go on a picnic. go to a picnic이 아니야. to 다음에는 장소가 오고, on 다음에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 오후에 피크닉 가는 거 어때? 좋은 생각이야? 날씨를 체크해 봤니? 이런, 체크를, 아, 날씨 좀 체크해 줄래? 이렇게 다 부탁, 미안. 그래서 체크를 했더니 얘가 이런 뭐좀 되겠지. 기상캐스터가 말하기를 비가 올 거래. 비인칭 주어. 날씨를 나타내는. 그래서 it will be rainy도 되고 it will rain도 되지. 다른 때에 가자. 다른 때에 가자. 시간이 아니겠지. 때겠지, 그지? 그래서 other 안 된다는 거. another 단수 명사, other 복수 명사. 다음. 뭐할 거니? 일요일에 전치사 on 붙이는 거. 나는 go ing 뭐뭐 하러 가다. go 보통 스포츠 하러 가다 할때 go ing를 많이 써. go fishing이라든지 go hiking이라든지. 낚시 등산 갈 거다. 같이 가기를 원하니. 그러고 싶다. 그 would love는 want와 같이. 그래서 원래 love 뒤에는 ing도 되지만 would love 뒤에는 to만 된다. 어딜 가기를 원하는데, 너는 생각 중이야. 전치사 뒤에 ing 오고 있고, 남산에 갈 생각이야. 그렇군. 거기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This time of year 꼭 외워야 돼. 뭐, 회화에는 어려운 수고가 별로 없는데, 그나마 this time of year. 1년 중 이맘때쯤에 라는 표현이야. 이것도 때겠지, 그지? 시간이 아니야. 맞아. 나는 들었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것이 여기서는 남산이겠지? 남산이 뒤덮여져 있다는 거. 뭐뭐로 뒤덮이다 할 때는 by가 아니라 with라는 거. 빨간 가을 나뭇잎들로. 잘 됐네. 얼마나 오래 shortest hiking course가 걸리니? 자, how long
시간과 함께 테이크, 시간이 걸리다 혹은 필요하다. 최상급 또 나왔네. 가장 짧은 코스가 몇 시간이 걸리니? 인터넷이 말하기를 It takes about 2 hours. 대략 2시간이 걸린다더라. 그래서 It take 시간 투부 정사. 여기서 뭐 to를 굳이 쓰자면 to go 뭐 on go to go on to 뭐 finish the hiking course 뭐 이렇게 하거나 감독이지? 그렇군요. 봅시다. 일요일에. 됐지? 그래서 원래 이제 테이크가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it take 시간 하나의 어떤 수거처럼 외워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받는다고 봐도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it이 좀 분분해. 뭐 가주어로 쓰일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주어로 올 수도 있어.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대명사로 보면 될것 같아. 뭐, 이 정도.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대화. Check out this picture. 이 사진 좀 봐봐. 그랬더니, 낙타가 걷고 있네. 줄지어서. 줄 속에서니까 한 줄로. 뭐, 좀 되겠지. 사막에서. 맞아. 사막이. 아까 얘기했지?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덥고 건조해 보이는구나. 나는 궁금해. How long? 함께 쓴다는 거. 낙타가 갈수 있는지. 물 없이 사막에서. 찾아보자. 인터넷에서. 전치사. On the 인터넷은 그냥 통째로 외우면 좋을 것 같아. 인터넷이 말하기를 낙타들은 갈수 있대. 대략 2주 동안 물 없이. 그거 참 놀랍게 하는 일이군. ing냐 ed냐 요런 거늘 조심해야 돼. amaze가 놀랍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니까 놀라게 하는 일이다 하려면 ing를 쓰는 거야. 낙타들은 정말로 흥미롭게 하는 동물들이구나. 나는 원해 여행하기를 낙타들과 함께 사막에서 미래의 언젠가. 다시 말하지만 회화에서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 써서 얼마나 뭐뭐한 하다라는 표현 잘 기억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아이고 미안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와. 많지 않아. 하나 정도 얘기를 해줄 거야. 좀 이따 나오겠지? 자, 3분의 2. 분수 쓰는 법 일단 알아야 돼. 소수가 분자, 기수가, 아이씨, 바뀌었다. 미안. 기수가 분자, 소수가 분모, 복수, 기수가 복수일 때는 S 붙여주는 거야. 만약에 3분의 1이었으면 one third였겠지? 근데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 S를 붙여 써준다는 거. 그래서 뭐 분수가 주요 문법은 아니지만 원래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기억 못하고 있다가 나오면 틀리겠지? 그래서 분자는 기수, 분모는 소수, 분자가 복수일 때 S. 세 가지 기억하면 돼.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동사의 수일치는 뒤에 오는 명사랑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해. 수일치 문법 나올 확률 높으니까 내가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니긴 해. 이제 참고로 기억해주고 3분의 2의 우리 행성은 뒤덮여져 있다 바다로. 아까는 be covered with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by가 나와. by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by 쓰니까 외워야지 뭐. 바다는
가득 차 있다. 경이로움으로. 이거 명사로도 쓰여. 원더리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동사로는 궁금해하다. 명사로는 경이로움. 그래서 be full of는 be filled가 되면 with로 바뀐다는 거. 병렬 구조. 그리고 바다는 집이다. 누구의? 수백만 종들의. 그래서 수백만 할때 오브 함께 쓸 때는 복수로 쓴다는 거. 매일 우리는 배우고 있다. 새로운 것들을 그들에 대해. 종이겠지? 알아내자 몇몇 흥미롭게 하는 바다 동물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바다 동물들이 소재겠지. 그래서 뭐각그 지문마다 한 가지씩 바다 동물들이 나오고 그 바다 동물들의 특징 요런 거 기억하면 돼. Sweet dreams. 좋은 꿈 꿔. 너는 추측할 수 있는가? 무엇무엇을 추측하다. 뒤에 오는 목적어 자리오는 명사절. 명사절 접속사일 때 와시냐 대시냐가 중요한데 대 뒤에는 명사절 때 완문이 와야 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 와 뒤는 항상 불완문이고. 아, 이 고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진 속에서. 자, 처럼 보인다. It seems로 바꿀 수 있겠지? 뭐처럼 보이냐? 그들이, 고래들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뚝 그룹으로. 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잠자고 있는 것이다. 진행 시제가 계속 나온다, 그지? Humpback whales. 흑. 혹등 고래. 뭐 이럴 거야? 서 있다. 그들의 꼬리로. 그들이 잠자는 동안. 그래서 부사절이기 때문에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같을 때 생략하고 동사가 시제가 같으면 ing.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고. 그들은 잠을 잔다. 해수면 근처에서. 그들이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since 뒤에 현재 완료 시제 아니면 since는 무조건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물어볼 수 있어. 다음 중 밑줄 친 since와 뭐 용법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이 주절 자리에 현재 완료가 오냐 안 오냐만 구분하면 돼. 현재 완료가 오면 거의 99% 뭐뭐부터 지금까지. 지금처럼 현재 완료가 아닐 때는 거의 100% 뭐뭐 때문에.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거의 틀릴 게 없어. 그들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왜? 숨을 쉬기 위해.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breath는 명사, breathe는 동사. 투부정사니까 동사 원형이라서 이가 필요하다는 거. 또한, moreover. 바꿀 수 있겠지, 그지? in addition. 바꿀 수 있겠지? 또한 그들은 fall asleep. 완전히 잠들지도 않는다. 완문 뒤니까 부사 온다는 거. 그들이 깨어 있을 때 그들은 물 밖으로 나온다. 큰 숨을 쉬기 위해. 자, 이거 비교하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병렬 구조. 다시 다이빙해서 들어간다. 바닷속으로. 오케이. 자, 본문 3번이야. Enjoy your meal. 즐거운 식사하세요. 만약 네가 생각한다면 뭘 생각해? Fish aren't smart. 물고기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명령문이지. Take a look at 뭐뭐를 한번 보다. 그래서 약간 어감이 한번 봐라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Tusk fish를 한번 보아라. 이 작은 물고기는, 자, 주요문법 나오지.
해가지고 형용사절 그 다음에 완문 이제 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세트로 봐서 어떻게 더를 붙여가지고 더 favorite food of which나 얘 통째로 바꿔서 of which the favorite food 요 정도 나면 이제 최상위 문법 될 거야. 제일 어려운 문법. 그래서 후주를 of which로 바꿀 때 명사에는 없었던 더를 써야 한다는 게 포인트. 잘 기억해야 돼. 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조개인 이 작은 물고기는 사용한다. 도구를. 조개를 열기 위해서. 참고로, 피쉬는 단수복수 둘다 가능해. 그래서 근처에 있는 힌트를 보고 추측해야 돼. This가 단수기 때문에 이 피쉬는 단수 명사였던 거야. 그래서 단수에 맞춰서, 아이고, 미안. 이거 단수 동사. 그래서 조심해야 돼. fish는 단수 복수가 둘다 되기 때문에 힌트를 잘 찾아가지고, 단수 복수를 결정해줘야 돼. 그다음. 조개는 보통 숨는다. 모래 아래에. 그래서 그들은 수동태지 cannot be easily discovered. BPP. 조동사 BPP.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타스크 피쉬는 blows 바람을 분다 모래에게. 그래서 이제 순서가 중요해 지금부터는. 그래서 순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냥 한 방에 잡아먹는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보면 순서가 있어. 먼저 바람을 불어서 모래를 날려서 조개가 드러나게 하는 거지. 참고로 어피어는 자동사기 때문에 만약에 지문에 수동으로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 조개는 is closed, 닫혀 있다. 닫혀진. 형용사로 보면 될것 같아. PP로 가야 되겠지. 꽉 잠겨져 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 닫혀진 PP로 묶는 게더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이 물고기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물고기는 스매시 내던진다. 이 조개를 바위에다가 against를 쓰는 게 특이하지. 뭔가 이렇게 부딪혀서 혹은 기대서 이런 느낌으로 쓸때 against를 쓴단 말이야. 결국 조개는 열린다. 문장 끊어지고 새로운 문장. 그리고 저녁이 제공된다. 수동태. 순서 잘 기억하면 돼. 제일 먼저 모래를 불고 모래를 불어서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열려 있으니까는 바위에다가 던져가지고 열고 먹는다. 요 순서 기억하면 될것 마지막. 자, 너는 어쩌면 현재 완료직이지?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자, 심지어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 격보. 어떤 새가 나는 것을 down to sea, 바다로. 뭐 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지금은 또 단서로 쓰여지겠지? 하지만 너는 본 적이 있는가? 현재 완료. 경험적 용법. 자, 또 나왔어. 물고기가 점프하는 것을. 물 밖으로. 새를 잡기 위해. 정반대지, 그지? 새들은 조심해야 된다. 거대한 트래블리가 주변에 있을 때.
be around 주변에 있다. 이 물고기는 잘한다. up to 최대란 뜻이야. 최대 120cm, 80kg. 성인만 하지, 그지? 하지만, 자, 사역 동사 나오지, 그지? 허락하지 마라. 이 사이즈가 너를 속이게. 즉, 너는 속지 마라. 이 뜻이지. 사역 뒤에 to 안 쓴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 아, 요것도 잠깐 짚고 놓죠. 지각 뒤에는 ing도 가능하다는 거. ing도 가능하다는 거. to는 안 돼.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두세 번 하면 입이 아플 정도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 물고기는 형용사, 빠르고 똑똑하다. 이 물고기는 목격할 수 있다. 날고 있는 새를. 그리고 계산할 수 있다. 이 새의 속도와 거리를. 똑똑하지? 그 새가 근처로 날아올 때, 이 거대한 새가 뛰어오른다. 물 밖으로. 그리고 그 새를 잡는다. 병렬구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의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주면 돼. 자, 7강 여기까지.